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중간고사 브레이크를 앞두고 중위권에서 1승을 더 챙기려는 팀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시즌 2승 2패 동률을 이루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아직까지도 이 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도깨비팀 상명대학교의 맞대결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경기에 임하는 동국대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 가드 정호상, 5번 가드 변준영, 10번 포워드 주경식, 22번 가드 김형민, 그리고 32번 센터 조우성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가드 전성환, 9번 가드 정진욱, 10번 가드 김성민, 11번 센터 김한솔, 14번 포워드 곽동기 선수가 먼저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점프로 시작됐고요. 먼저 동국대학교가 공을 잡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조우성이 쳐냈고 이렇게 되면 동국대는 김하솔 쪽을 노릴 것 같은데요. 예, 자 높이를 이용한 조우성의 득점입니다. 자 리바운드 김한솔. 자 김한솔 실책이에요. 자 변준영이 공을 잡고 노르패스 주경식 더블 클러치 마무리. 오. 주경식이 차분하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 주경식 들어옵니다. 주경식 직접 성공합니다. 외곽으로 연결 그리고 던집니다. 석점. 곽정은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가 마무리합니다. 자 전성환 페인트 쪽까지 파고 들면서 본인이 직접 점프슛 2점. 상명대학교 다시 한번 쫓아가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곽정은 석점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던 곽정훈. 림을 맞지 않았고 김성민 빠르게 달려갑니다. 빠른 김성민 직접 뒤로 마무리 곽정훈입니다. 넣어내는 상명대학교 공격 살아있습니다. 곽정훈 직접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그리고 점수를 더 도망가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뭐 이런 또 과감한 플레이들이 또 경기 보는 재미를 더해주거든요. 그렇죠. 석점 들어갑니다. 자 턴오버예요. 턴오버에 한 번 더 득점할 수 있는 상명의 기회. 김성민 직접 올라갔고 성공해냅니다. 김성민 득점 그리고 1쿼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2쿼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2쿼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8대15에서 경기가 이어집니다. 전성환 조준 발사 들어가지 않아요. 곽동기 1대1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티빈 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티빈 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잡아냈고 또 넣습니다. 집념의 곽동기. 터너버가 나옵니다. 동국대학교 찬스 아웃넘버 상황 변준영 마무리합니다. 허리를 걸 때는 정확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곽정훈이 그대로 던집니다. 오 들어갑니다. 오. 좀 안 맞는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쿼터에도요. 변준영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요. 그렇죠. 변준영의 이런 석점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경식. 자 커닝 플레이 변준영 들어가지 않았고 본인 직접 리바운드 마무리합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 직접 잡아서 외곽으로. 자 다시 한번 변준영 들어갑니다. 석점. 김성민 드라이빙. 김성민 자 실수. 또다시 턴오버 빠르게 나갑니다. 오른쪽 올라가야죠. 레이업 성공합니다. 놓치지 않았던 김정호 두 점 들어가지 않고 루즈볼 곽정훈 어렵게 잡았고 직접 블록 걸리고 다시 올렸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제 1초 남았는데요. 멀리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정호상 거저비터. 이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명대학교가 먼저 공격하는 3쿼터입니다. 자 마지막 거저비터를 맞았던 상명대가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성환 들어가지 않았고 곽동기 성공합니다. 변준영 안쪽으로 조금 전 거저비터를 성공시켰던 정호상이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주경식 마무리. 올라가야죠.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주경식이 마무리해줍니다. 변준영 드라이빙. 변준영 파고들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본인 직접 잡고 마무리합니다. 자 변준영 아주 높게 점프해서 잡았고 코너에서 던지지 않고 다시 들어갑니다. 김영민 비었어요. 주경식 이번에 곽정훈의 오펜스 파울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계속되는 공격 아웃바운스. 변준영 잡고 바로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그런 경기를 해야 돼요. 김영민 점프슛 2점. 백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석점 시도. 하지만 안꺼지 들어와서 올려놨습니다. 2점. 주경식. 주경식 1대1 올려놨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점 본인 리바운드 마무리합니다. 전성환. 전성환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내줬고 곽정훈 던져야죠. 석점 들어갑니다.
정호상 왼쪽 열렸습니다. 던지는 이민석 들어갑니다. 상대 추격을 뿌리치는 이민석의 석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브리식점 해결. 자, 이 쿼터 끝날 때마다 정호상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공격으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양 팀이 지금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또 실책이에요. 변준영 가로치기 아웃넘버 상황 앞으로 접고 정호상 마무리합니다. 1차 던져야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한솔 올라가서 마무리.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외곽 김민석 들어갑니다. 석점.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변준영 들어가지 않았고 주경식이 도와줍니다. 박정은 슈팅 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리바운드 뺏겼습니다. 변준영 본인이 젖혔고 마무리. 오른쪽. 자, 곽정훈. 아, 이게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곽동기. 곽동기 마무리해줍니다. 자, 곽동기와 대결인데요. 자, 숏모션 곽동기가 붙어있고 던졌는데요. 끌어내는 추경식입니다. 자, 하지만 가로채기 끊어내는 신원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변준영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무방비. 본인의 수비를 젖혀내면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적극적인 수비 주경식 한 명 젖히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면서 점프슛 도전. 자, 가로채기. 자, 올라가죠 레이업. 하지만 변준영의 슛블록 리바운드. 결국은 끝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명대학교의 정효령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20초. 안으로 들어와서 김형민 마무리. 자, 심판이 스플리지 않았고 마지막 변준영 어떤 슛을 보여줄까요? 변준영 레이업 마무리합니다. 자, 2초 1초 마지막까지 득점 허용하지 않는 동국대 이렇게 승리로 가져갑니다. 74-63 동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를 꺾고 11점 차로 꺾고요. 3승 2패로 중간고사 브레이크 전을 마감합니다.